차범근 선생님. 그래, SBS 차범근 선생님. 차범근 선생님이시구나. 전설이죠. 전화번호 알아요? 어? 전화번호. 나 저기 차범근 선생님 몰라요. 맞아, 형. 아래 좀 인연이 있었어 갖고 예전에. 러프하게 추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뭘 추라이를 해? 아, 그렇죠. 추라이를 한번 해봐. 형, 전화만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차범근이 나오면 대박이지. 왜냐면 최고의 공격수 아니야. 그죠, 그죠. 지성이랑 또. 근데 잠깐만 차범근 감독님 잠깐만 차범근 감독님 제가 하라고? 대사님 스피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지성 선수인데요 잠깐만 저 감독님 뭐 찍고 계신다 잠깐만 감독님 역시나 보다 진짜로 통화를 감독님 촬영 중이신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지성인데요 박지성인데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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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런닝맨 촬영 중에 있는데요. 차범근 해설위원님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어디에서 촬영해? 아, 지금 여기 상암동이요. 상암동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예, 예. 나는 일산에서 뭐, 저기. 바로 뒤에 계시네. 바로 근처에 20분 거리네. 시간 되시냐고, 오늘 시간 되시냐고. 감독님, 오늘 저기 혹시 시간. 이따 좀 괜찮으신가요? 와 형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본다 왜? 아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야 저기 여기 런닝맨 멤버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요 떨어져서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나무로 코치를 해달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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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손 넣은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도 감독님 아니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이 없습니다. 유소년 수준이에요, 저희는요. 우리나라 레전드시잖아요.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저. 진짜로 오죠? 여보세요. 그래.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감독님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곤란해 하시는데. 되게 곤란해 하세요. 많이 곤란해 하시는데. 감독님! 야, 알았어, 저. 웬만하면 하시는 쪽으로 보니까 지금. 그래, 아가 저. 저 감독님 그 전화하실 때는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아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다고 하세요. 이거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예예 예. 한번 보자고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아직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아 그래서 상암동에 있대는데 가깝네요 끝나가면 가보죠